툭! 오! 오! 아, 이거 못 넘겨. 오, 정말. 반갑습니다. 우리 레전드 김민수님 반갑습니다. 양감도 TV 조용한 김민수입니다. 지금 너무 이슈가 됐었어요. 이거 나오셔가지고 요새 편의점에서도 공짜로 컴퓨터 얻어먹고 있고 일점 면허 시험 도전하고 있습니다. 일점 면허. 아, 일점 면허 시험. 예. 예. 실감하세요 요즘에 사람들이 많이 알아보고 하세요? 사업에서 알던 분들도 유튜브 많이 봤다고 연락 많이 오고 있습니다. 아, 예. 예. 근데 이미지가 정말 좋아지신 것 같아요. 그날 한 40분을 변명했는데 그 변명이 저의 별로 등극했습니다. 이렇게 오랜만에 제가 또 김민수님 만나 뵀는데요. 같이 오늘 운동하고 있는데 압구정 팀메드 회원 김민수입니다. 네. 우리 또 김민수님 하면 또 우리 또 아틀란타 올림픽 유도 은메달리스트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저는 예. 유도 선수입니다. 옛날에 격투기를 했었고 격투기를 사랑하는 유도 선수입니다. 예. 유도 은메달리스트면 엄청난 거 아닙니까? 세계 선수권 우승하셨죠? 우승했고 아시안 게임 우승했고 아시안 게임도 금메달 따셨고 세계 청소년대 우승했고 세계 유니버시아드 우승했고 범태평양 우승 유니버시아드 우승 다 우승하셨네요. 그냥 올림픽만 은메달 땄습니다. 아 네. 대단하십니다 진짜. 여기 또 레전드 분한테 오늘 유도 한번 배워보면 어떨까요? 유도 공장. 유도 지금 여기는 주짓수를 배우는 곳인데 조금 이렇게 화려하게 맺히면서 포지션을 유지하는 그런 기술들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어떤 기술을 한번 배워보면 좋을까요? 주짓수에 사용될지 안 할지 모르지만 약간 편법 어버치기라고 해서 편법 어버치기. 네, 네.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최민호 선수. 최민호 선수. 예. 네. 옆에 잡았을 때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는 어버치기입니다. 그럼 상대가 이렇게 잡으면 바로 여기를 잡게 되죠. 안 넘어가려고. 상대가 외쳐야 되니까. 예. 그럼 여기서 툭 치고 툭 치고 있어가면 이렇게 딱 잡히다가 여기를 딱 잡으면은 바로 이렇게 뛰니까. 아 반대팔 잡네요. 반대팔을. 예. 쑥 받아서 반대로 쑥 쑥. 이런 식으로. 아이고. 아. 아. 네. 이렇게 이런 모양을 잡고 통째로 잡겠다가 이렇게 하다가 만들어 버리죠. 수 이런 식으로. 아 겁먹지만 돼요. 안 다칩니다. 그냥 원래 그 팔 잡고 어버치기를 하는데 이렇게 잡고 하진 않습니다. 우리 김 감독님 보고 계신데 이렇게 김 감독님 잘 보고 계신데 네. 유도 배우셨죠? 네. 이렇게는 잡지 않죠 원래? 네. 유도를 네. 그렇죠. 아유 김동현 선수가 출전했습니다. 예, 예. 갑자기 이렇게 네. 잡지 않습니다. 하지만 최민호 선수가 이렇게 잡아서 올림픽 금메달 땄죠. 네. 여거 버치죠. 여거 버치. 여거 버치기. 이렇게 그렇지. 쭉 들어가는 거지. 쑥! 오! 오! 저는 오늘 이거 밖에 없습니다. 제가 체해가지고 소화가 됐는데 한 번만. 체해가지고. 네. 달인 등장하셨습니다, 달인. 예. 저희, 우리 학교 후배님이십니다. 용인대 후배님이시죠? 네, 네. 우리 후배님 상당히 업된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그 밑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예. 네. 자, 허리 후리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내리시려고? 아니, 하나, 둘, 툭! 이렇게. 오! 오! 소화가 안 되는데 무릎이 안 떨어져야 되는데. 아, 근데 김동현 선수 확실히 다르네요. 네, 유도하시는 거. 사실 이거에 대해 제가 또 팁을 말씀드리면 제가 본능입니다. 예. 유도는 등으로 떨어지면 한 판입니다. 그렇죠. 아, 그래서 김민수 님께서 등으로 떨어뜨렸는데 넘어간 순간 제가 그렇죠. 들고 보셨죠? 이게 지금 한 판 넘어가는데 한 바퀴를 포인트를 안 뺏겼습니다. 뭐 심판 재량에 따라 다르지만 예. 실질적으로 등이 안 잡기 때문에 전 유효 보고 유효 지금 후였습니다. 걸방과 한 판만 있는데 이렇게 떨어지면 점수가 없습니다. 방금 한 기술이 뭐죠? 방금. 허리 후리기입니다. 허리 후리기 너무 이쁘네요. 미국의 UFC 여자 선수 올림픽 론다 로지 올림픽 동메달리스트. 예. 그 친구의 예. 특기가 바로 이 기술입니다. 이렇게 케이지에서 뛰고 있을 때 상대가 같이 밀면 같이 밀게 되거든요. 예. 일단 맡겨보는 거예요. 이렇게 자 상체로 펜스에서 몰고 있는 현재 상황. 아 다시 한 번. 근데 중요한 건 김민수님 팁을 하나도 얘기 안 하셨습니다. 이거는 본능입니다. 혹시 김관장님 싸울 때 본능 싸우듯이 본능으로 안 싸웠는데 지금까지 다 연습하고 계획을 아, 깊게 하고 싸웠는데요? 아 저한테 본능으로 싸운다고 한번 얘기해주세요. 본능? 아 연습 본능? 아 연습 본능. 이거는 약간 상대의 힘을 유용하는 기술이 많습니다. 예. 밀고 있을 때 주전수도 넘기거나 앞으로 당겼을 때 뒤로 넘길 때 역주행하는 예. 우리 유도 배워줬으니까 우리 김관장 잘 알 겁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그 아까 허리 우리기? 예, 허리 우리기. 한 번만 더 하고 예. 마무리하는 걸로 가르쳐주세요. 수고 안 되는 김관장님으로 넘겨야 되나요? 그 뭐 가능하시면 뭐 해주셔도 되는데 저는 어차피 형이 너무 쉬워서 등을 안 떨어져서 예, 제가 안 등을 한번 떨어뜨리고 형이 체중 실으실 거죠? 아니요 아니요 체중 실지 말고 체중 실지 말고 살짝 살짝 아 그러면 살짝 할 것 같아요. 아 이거 한 번 그냥 한 번. 행복할 것 같아요. 아니 체육 쉬지 마시고 체육 쉬지 마시고 체육 쉬지 마시고. 형님 서 있을 거예요? 네 서 있습니다. 형님 서 있을 거죠? 그렇죠. 저는 형님이 어떻게 한 판을 떨어져도 저는 등을 안 내려줄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제가 고양이 아시죠? 네 알죠. 천장에서 떨어져도 오케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어떻게든 간에 우리 김동현 관장님의 등판을 네. 맺히도록 하겠습니다. 아. 체중 뭐 싫으면 체중 안 싫고 체중 안 싫고 체중 안 싫고 맞죠? 아니 그래서 자 주로 등이 안 닿는데? 고양이는 아무리 떨어져도 앞으로 떨어집니다. 다시 한번 고양이를 내가 목 없애겠습니다. 다시 한번 자 잠시만요. 예, 예, 잠시만요. 예. 자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이 슬로우 기능이 있으니까 이 핸드폰. 예, 슬로우 가능합니다. 고가진 넘어가서 등을 닿는 순간 거기서 0점 차로 제가 딱 더 들거든요. 아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아, 지금 예. 머릿속 계산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해야지 등이 닿게 할까. 네, 네. 자 고. 어떻게 된지요? 자 닿았어요 닿았어요? 안 닿았어요 안 닿았어 등 닿았어 아, 등이 안 닿게 등 날개 됐어 날개 등이 안 닿게 한 번만 다시 한 번만 이렇게 두 분 약간 만다지 그런 자식 같은 이렇게 시작하신 줄 몰랐어 다시 한 번만 어 이런 느낌이면 다시 가능합니다 가능합니까? 네 네 안 닿았어요 안 닿았어요 안 닿았어 등이 안 닿았어 부드러워 자 1대1 팍! 어! 어! 안 달렸어! 안 달렸어! 다리! 김민수님, 김동현 선수를 한번 운동해보니까 어떻습니까? 성실한 선수입니다. 뭐 제가 감히 김동현 선수를 평가하면 안 되지만 아유, 선배님이신데 당연히 제가 그 초창기 때 K1에 계약하고 있을 때 우리 김동현 선수를 제가 많이 봤습니다. 일본에서 디발 때 저는 이제 첫 이제 신인 선수로서 그냥 뭐 껍데기만 파이터인 그런 선수였는데 우리 김동현 후배님이 경기하는 거 많이 보고 그다음에 또 후배랑 많이 보고 지켜봤는데 진짜 훌륭한 선수입니다. 훌륭하고 능력있고 노력하는 선수였습니다. 통하지 않습니다. 김동현 선수 어떤가요? 김민수님하고 스파링 하고 이러니까 원래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약간 인자광이라고 하죠. 잡아보니까 이 사람 자체가 세신 분이에요. 여기까지 잘 아시죠? 네, 살짝. 네, 제가 봤을 때는 뭐 그 막 태능 선수촌 운동 선수들이 웨이트 할 때 형님 웨이트 하나도 안 하고도 센 약간 그런 분들 몇 분 계세요. 아. 네, 사람 자체가 센 그런 것 같습니다. 힘이나 이런 게 네. 너무 센 사람 아시죠, 맞죠? 네. 네. 아, 우리나라 주짓수계 헤비급 와 이제 제대로 하시면 장난 아닐 것 같습니다. 올 가을이나 겨울 때 꼭 주짓수 시합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 네. 아, 대단하십니다. 네. 네. 우리 선 후배분 너무 보기 좋고 레전드 두 분이 이렇게 나오셔가지고 영상이 너무 또 풍부해진 것 같습니다. 네. 아, 뭐지 형님 다 궁금한 게 있는데 형님 이제 웬만하면은 안 들리고 체중이 적고 안 넘어가잖아요. 네. 그죠? 안 넘어가죠. 이 친구가 잡았을 때 혹시 안 넘어갈 수 있을까 해서? 자, 이 친구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네. 김동현 선수 달인 편에 나온 선수인데 어! 예. 들 수가 없다. 아무 생각 들어봐. 절대 들 수가 없다. 아니, 아, 그 사람 그분! 그분입니다, 그분! 아니, 예. 형 이렇게 하면 안 넘어가지. 이건 이렇게 안 넘어갔어야지 이건 한번 해봐 이거는 못 넘겨 제가 들어도 됩니까? 아 형이 들어도 돼 아, 어. 네. 야 이건 못 넘겨 어 정말 자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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